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오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일렁이게 만드는 설레는 음색, 안정적인 가창력과 아름다운 비주얼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드는 봄날의 벚꽃 같은 그룹과 함께합니다. WSG 워너비 가야지의 이보람, 소연, 흰 그리고 정지소 네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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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되게 싱그럽네요. 네. 와, 화면에서만 보다가 바로 코앞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아, 그래요? 오. 저희도 되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네. 우리 네 분, 우리 소연 씨는 라붐 활동하면서 만났고. 맞아요. 네, 그리고 보람 씨도 시아 활동할 때 네. 만났고. 그리고 우리 지소하고 흰 혜원 씨는 처음이고. 네. 예.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인데 네. 제가 선배님도 처음 뵙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 맞아요. 빛이 나요. 맞아. 피부에서 빛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WSG 워너비 가야지. 우리 소연이부터.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가야지의 소연입니다. 최파타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우리 보람이. 안녕하세요. 가야지의 큰 언니. 이보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 동은아. 예. 안녕하세요. 정지소입니다. 가야제 정지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처음이래요. 네, 처음이라. 네. 네. 우리 혜원이 흰. 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정지소 씨는 동은아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아, 그쵸. 예. 아무래도 저 상상도 못했던 이제 관심이고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동은아하고 불러주시니까 예. 예, 너무, 너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유. 뭐 이따 차차 풀겠지만 많이 추웠어요? 아, 찍을 당시에 좀 조금 추위가 있긴 예. 있었어요. 그쵸. 네. 막 그 눈밭에도 좀 이렇게 덩그러니 있지 않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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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실제 눈은 아니었어요. 다행이다. 예. 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네. 우리 조진우 씨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소연이? 다들 MZ 세대라고 하지만 저는 가야지 세대입니다. 가야지, 가야지, 정상에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그래, 가야지 세대라는 말이 있더라고. 가야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이 이하늘 씨가. 네, 작년 연말에 WSG 워너비 사파이어 팀의 나비솔 엄지윤 씨가 최파타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WSG 워너비 가야지가 나왔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그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사파이어 그룹이 나왔고 네. 이번에는 가야지. 그러니까 작년에 프로젝트 그룹으로 결성된 WSG 워너비가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예, 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뭉친 거라면서요? 네. 7개월 동안 뭐 했는데요? 각자 이제 흩어져서 네, 각자 활동을 하고 있다가 계속 이제 모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회사도 맞아요. 다 다르고 이제 원래 본업들이 있다 있고. 보니까 예. 네, 그치만 이제 저희가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서 뭉치게 됐어요. 다른 거 각자 개인 활동할 때도 물론 빛이 나겠지만 네. 가야지 할 때 빛이 엄청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좋은 따뜻한 날, 포근한 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수. 이렇게 멋진 네 분의 신곡 결국엔 너에게 닿아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17일에 발매가 됐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난리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난리예요? 아니, 주변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해 네. 주시고 노래가 다 좋다고 해주셔서 네.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람 씨가 직접 신곡 프로듀싱 부탁했다면서요? 네. 예. 이제 동생들이랑 어렵게 또 모였는데 또 곡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영수 오빠한테 좀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어요. 우리 프로듀스 조영수 씨는 백이죠, 백.
네, 저희 샤버지라고. 시아의 아버지라는 샤버지라는 그 별명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오빠가 너무 정말 애정 담아서 곡을 써 주셨어요. 네. 덕분에 좋은 노래가 딱 하고 선물처럼 그러니까. 네, 보람연이 덕을 본 것 같아요. 덕이다. 네. 아유,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모여준 동생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애정 같은 게 느껴져요. 멤버들이 이 그 WSG 워너비의 그 예, 네. 완전히 그 애정이 막 느껴지고 맞아요. 아까 지소도 아 그래도 각자 스케줄이 있어도 이렇게 넷이 있을 때 제일 빛이 나요 했더니 막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지소 씨는 드라마에서도 빛이 나요. 얼마 전에 또 무슨 드라마 했었었죠? 얼마 전에 네, 커튼콜. 커튼콜이라고 아, 그래 그래 네, 봤어요. 네네. 예. 예, 그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그때도 아마 언니들이랑 WSG 워너비 활동을 하면서 같이 찍었던 드라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아, 아무래도 에이. 제일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가야지 활동을 하는 걸 자체를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맞아요. 표정에서 막 나와. 네, 그래서 예. 언니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맞아, 네.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그럴 때 네. 봤거든요. 놀면 네. 뭐하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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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엄청들 진지하고 간절하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예. 그 심정은. 그런 게 너무 예뻤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예.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노래들을 잘해?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빛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 간절함. 뭐, 취소 얘기해봐요. 아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불렀던 그 그그그라는 곡에. 예, 그그그. 예. 지금도 들어보면 그 당시 그 저희의 지금도 간절함은 그대로지만 그 당시에 그 간절함과 그 당시에 저희의 그 풋풋함 맞아 그대로 아직도 느껴지는 거 같아요. 예. 맞아 그 노래 다 맞아요 것 맞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이크에 딱 앞에서 노래만 하면 다가 아니거든. 그게 다 나오는 게 그게 참 신기하죠. 맞아요. 연기도 맞아요. 그렇고 예 그쵸? 맞습니다. 예. 자 배주호 씨가 네. 자 우리 지소. 예. 이번 신곡 결국엔 너에게 닿아서 노래 너무 좋아요. 만약 이번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건가요? 1위 공약 만들어주세요. 와. 1위 공약 생각해야 될 때다. 아, 이런 거 그냥 뭐 장난으로라도. 만들어 보지 않아요? 이거 저희가 얘기했던 게 있긴 한데 뭐예요? 버스킹을 한번 깜짝 버스킹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소 이런 건 모르고 네. 아직? 깜짝으로 네. 원래 그그그 할 때도 예. 사실 게릴라 콘서트처럼 깜짝 방문해서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예. 그때 기억을 좀 살려서 만약에 또 다시 1위를 하게 된다면 버스킹 버스킹으로. 너무 기대된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요. 또 날씨도 풀려서 예. 자 그러면 1위 공약은 버스킹이에요. 깜짝 버스킹. 예, 예. 깜짝 버스킹. 깜짝 버스킹인데 뭐, 예. 여기서 조금 더 뭔가를 좀 MSG를 좀 더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1위로 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버스킹도 그냥 버스킹이 아니라 뭐 거기서 뭐 우리 춤이라도 춘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치.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이 움직여 주실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햇살 쫙 있는 데서 막 벚꽃이 흐드러지고 네. 막 이런 데서 버스킹 너무 좋겠다. 또 이제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부터 반응이 좋은 WSG 워너비 가야지의 제목도 너무 좋아. 결국은 너에게 닿아서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지금 이 시간 라이브 좀 부당한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그쵸 뭐. 실력으로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2시 19분 35초에 듣습니다. WSG 워너비 가야지의 결국엔 너에게 닿아서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처음 너를 만난 순간
때마다 그땐 이 맘이 뭔지 잘 몰라서 지나쳐버렸죠. 문득 웃고 있는 너를 본 순간 잊은 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맘이 이런 거란 걸. 이 사랑 시작해볼까요? 서로를 몰랐던 순간들 시간을 되돌려서 먼저 찾아낼까요? 이렇게 마주본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우리가 늦게 찾은 만큼 많이 사랑할게요. 문득 눈 맞추고 것 같아요. 지금 너를 사랑하는 내가 행복하다는 걸. 결국엔 너에게 닿아서 라이브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와 노래를 듣고 나니까 한 분 한 분 막 너무너무 막 안고 뽀뽀해지고 싶어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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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잘하지? 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조영수 씨가 너무 흐뭇할 것 같아. 어. 자신이 만든 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야, 그럼 어떻게 맞춤으로 어떻게 잘 써주셨을까? 아, 딱 그러니까 가야지 뭐, 맞춤이네. 예, 맞아, 맞아. 진짜 가야지 맞춤이네. 네. 몸에 딱 맞네. 어? 아. 옷 입고 들으면 딱 맞네. 자, 우리 혜원이가 장석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장석환 님께서 네. 동은아 나 지금 너무 신나. 이제부터 넷플리는 전부 WSG 워너비야. 우리 지소 조진태 씨가 네 오늘도 아침으로 음원 먹고 왔구만. 아~ 음원 드시고 오셨네. 네. 자 보람이 네 1955 님이 방송 사고다 라이브 아닌가요? 음원 잘못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라가 아니면 라이브라고 생각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단한 걸 가지셨네. 예? 신이 하나씩 주신다면 정말 대단한 걸 갖고 나오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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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코앞에서 들으니까 와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아유, 감사해요. 파트 하나씩 부를 때마다 이렇게 그분들 얼굴을 하나씩 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너무 이렇게 보면 어색하고 좀 아~ 그러실까 봐. 이렇게. 장난들이 아니네. 네.
자, 우리 소연님. 네, 8730님이. 네, 보쌈집 서빙 알바생입니다. 너무 신나서 춤추며 서빙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보쌈 손에 들고 고개 끄덕이며 리듬 타는. 흰 정현미씨가. 정현민씨가 밥 먹다가 밥알 튀어나올 뻔 대박나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대박났죠 벌써.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네요. 네, 진짜 버스킹 저희가 생각이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소 이하영씨가. 네, 가야지의 노래는 2000년대 느낌이 뿜뿜, 미니홈피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도 노래방에서 부르기 딱이었는데 결국 너다 또 연습해야겠어요. 물론 제 가창력이 가야지만큼은 아니지만 이 노래가 이 노래방에서 부르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요. 맞아. 정말 좋아요. 예. 이 노래는 남이 듣든 말든 내 감성에 빨려서. 예, 맞아요. 딱 그 노래입니다. 네 분도 이 노래 노래방에서 불러보셨어요? 아직 못 불러봤어요. 부르면 난리 날 것 같아. 그때는 뭐 막 이렇게 뭐 좀 편하게 그냥 막 더 뽐내잖아. 맞아요. 가장 코인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자, 8496님이 예. 네, 각자 개인적으로 그대 결국엔 너에게 닿아서 어떤 게 더 취향인가요?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그그 써주신 도훈 오빠는 또 샤먼이라고 시아의 어머니시고 샤먼이 네, 그러니까 엄마니 아빠냐의 선택이라 저는 진짜 고르기 힘들 것 같고 진짜 빠르게 동생들한테 토스하는 거 이렇게 어렵게? 네. 서연이 저는 진짜 어렵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그그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결국엔 너에게 닿을 수가 있어서 그그그라는 노래에 좀 많이 애착이 가긴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그그 대 결국엔 너에게 닿아서 뭐 두 개 다 사랑하시겠지만 자, 우리 지소와 혜원이의 그거는 4부에 2부에서 알아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낫죠? 자, 네, 2부에서도 WSG 워너비 가야지와 함께 할게요.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WSG 워너비 가야주의 이보람, 소연, 흰 그리고 정지소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혜원 씨, 지소 씨, 어떤 게 나을까요? 아니 뭐 그래도 뭐 두 개 다 엄마 아버지지만 그래도 막 어떤 때는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아, 저는 사실 노래보다도 가야지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야지가 부른 그 결국 너다시라면은 너무 좋거든요. 에이. 그런데도 굳이 하자면 곡을 골라야 된다고 골라야 하면 해. 골라야 해. 저도 아마 소연 언니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그그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뭉쳐서 그때 그 무대에서의 설레임을 다시 기억해보고자 이 결국 너다수로 컴백을 하게 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그그그로 한번 결국 너다시라고 해야지. 자, 지소 지금 그거 같구나. 결국 너다시로요. 자, 우리 저는 자, 지소 예. 그 설렘을 이어서 저희가 오늘날에 이렇게 모여서 최파타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결국 너다. 그래. 박수. 최가리 씨가 결국 너다. 야, 이것도 이제 줄이는 거야. 결국 너다. 떼창구가 날려주세요. 아무래도 와. 그렇죠. 하나, 둘, 셋. 이 사랑 시작해볼까요? 서로를 몰랐던 순간들 시간을 되돌려
먼저 찾아낼까요? 이거 근데 음이 높아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괜히 이제 누구 뭐 보든 말든 그냥 핏대로 해주는 거지? 아, 그럼요. 네. 와. 네, 참, 네. 음이 높지만. 아, 또 음이 네. 높아야 또 질러야 또 맛이 있어요. 후련해요. 시원해요. 풀리죠. 네. 시원해요. 네. 자, 우리 소연이가. 네, 박상훈 씨. 네, 혹시 부업으로 택배 일하시나요? 노래를 심장에 직배송해 주시네요. 와, 이런 표현들. 너무 칭찬, 예. 너무 칭찬드립니다. 아, 직배송이래, 심장. 직배송. 예. 아, 네, 우리 보람이, 이덕화님이. 인천 서구의 자랑, 박혜원. 흰, 제가 인천 서구에 살아서 더 정감이 가요. 아, 그러시구나. 서구에 사시는구나. 예. 저도 아직 서구에 예. 거주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사신다고 맞아. 하면 그 괜히 더 반갑죠. 맞아, 맞아. 더 친해지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인천 분들이 그게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쵸? 그런 거 같아요. 예. 유난히. 그쵸? 유난히. 김구라 씨도. 아, 맞아요. 저한테도 인천 사냐고. 예. 엄청 인천쟁이야. 예. 예. 그분들 일산 사시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렇지만 분들이 네. 이게 아주 아, 예. 강합니다. 서구니까 얼마나 좋아. 아, 너무 좋네요. 너무 뭐, 네. 너무 뭐 남일 같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요. 네. 장이진 씨가 지선님. 네. 혜원 씨 너무 곱다. 진짜 미스 춘향 대회 나가도 되겠어요. 아, 미스 춘향 대회 나간 적 있어요? 아니요. 어 근데 아 지금 앞머리 이렇게 하셔서 그런가? 예. 아, 예. 제 헤어스타일 좀 바꿨거든요. 예, 예. 요즘 언니가 진짜 리즈예요. 아~ 맞아. 제일 예뻐요. 맞아 예. 맞아. 미스 춘향대회 나가야 되겠대요. 네. 자 우리 혜원 씨가 네. 윤정호님이 네 윤정호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여인의 향기 이보람님 시야에서 제 원픽이셨어요. 요새 자주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아주 얼굴에 광이 나요. 예. 아 그리고 네 또 윤주희 씨 네 지선님 세상에 오늘 게스트가 가야지 이제 해외 탑 찍고 돌아온 막내 지소 이쁨 받으면서 힐링할 시간이네요. 연진아 나 가야지 나와서 너무 신나. 가야지가 음원 1위 찍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어. 아 단 한 줄도 없었어. 우리 지소 씨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이제 동은이 뭐 이러고 워낙 글로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예,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우 감사하게도 또 예, 세계에서 뭐 1위도 해봐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와 WSG도 세계 1위 한번 찍는 거 아니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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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로리 찍을 때 네. 맨 처음에 이런 이 정도 결과를 예상은 했어요? 근데 글로리 찍을 때 처음에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 또래 배우들한테는 김은숙 작가님, 안기로 감독님, 또 송혜교 선배님, 그치. 뭐 임지원 선배님의 이 대단한 제작진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경험을 쌓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경험이라서 결과보다는 어떻게든 한번 같이 같은 공기라도 마셔보는 게 그것도 오디션을 봤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2-3회 차례 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작가님이 딱 우리 지소가 감사하게도. 진짜 송혜교 씨 아역이 딱이다. 딱이에요. 너무 딱이에요. 진짜 딱이에요. 이렇게 몰랐날 정도로. 감사하게. 연기할 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려웠죠. 이렇게 계속 어떤 게 제일 예. 계속 이렇게 어두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해자들과 이제 완전히 사는 삶 자체가 대비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제 스스로도 이 뭔가 이 마시는 공기 하나도 밟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 갈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늘 이렇게 어둡게 어두침침하게 있었어야 돼서 좀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커튼콜이라는 드라마도 같이 찍긴 했지만 그때 언니들이랑 WSG 워너비 가야지 활동도 같이 했었어가지고 좀 힘이 이, 됐구나. 네, 힐링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좋았어. 거기서 에너지 다 그렇게 된 거 여기서 다시 충전해서 네네네. 거기 가서 또 하고. 예. 예.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그래도 참 그 순간순간 강단이 있었잖아요. 강단 있는 모습 그런 게 참 힘이 됐고 응원하게 됐고. 맞아.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지소가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른다는 걸 세계 팬들은 조금만 이렇게 공부하면 알 텐데 그쵸. 많이 아시겠죠? 그러게요. 예, 많이 아시죠. 요즘은 뭐 탁 뭐 진짜 뒤지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거 보시고 그렇게 춤을 시킬 게 아니라 노래를 시켰어야지. 근데 거기서 네. 동은이가 막 또 너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리잖아. 갑자기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게 해봐. 그럼 야 해봐. 운동은 노래해봐. 노래해봐. 아유, 그러니까 네. 와 너무나 뭐 완전히 신나서 응원하면서 봤겠네요. 그럼요. 예. 밤새면서 꼴딱 새면서 그러기도 했는데 예. 조금 동훈이 아플 때 지수 아플 때 같이 울었어요. 마음 아플 때 너무 아팠어요. 울었어요. 열 체크할 때 네.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어요. 눈에 이렇게 비빌 때랑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때렸잖아. 오, 맞아요. 진짜 제가 가서 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맞을 때 막 아무리 이렇게 합을 맞춘다 해도 휘청거려요. 맞아. 그쵸. 아, 못 보겠더라고. 아프죠? 진짜 그거는 근데 기술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네. 무술 감독님도 계시고 네, 저희 뭐 액션 감독님도 계시고 감독님들이 되게 많으셨어가지고 안 아프게 고통 없이 네, 잘 예. 우리 혜교 씨는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예. 예. 대본 리딩 때도 뵙고 현장에서 이제 제가 공장에서 마지막에 일을 예. 하다가 예. 선배님으로 바뀌는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도 뵙고 예. 아이고 예. 자 윤 아 우리 4341님이 우리 보람이 네. 네. 소연님 평소에 웃음이 많아서 소연님이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 받아요. 아까도 웃음 빵 터지시던데 가야지 중에서 가장 웃음이 많은 편이죠?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웃음 코드가 좀 남들과 좀 다른 특이해요. 부분이 있거든요. 저 혼자 약간 웃긴 맞아, 부분이 예. 있는데 그 이번 결국 너다 활동할 때는 제가 한 포인트에 꽂혀서 거기에서 자꾸 웃음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포인트요? 그게 바로 저예요. 혜원이가 제 요새 웃음 벨인데 예. 혜원이 제가 그 어떤 촬영장에서 같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인자 그 혜원이 특유의 약간 이렇게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예. 이렇게 미스 춘향 그 예. 선발대회처럼 이렇게 웃고 근데 영어는 이미 다 나가 있고 예. 너무 피곤해서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파트에서 진작 이제 노래를 해야 하는데 항상 혜원이 얼굴 보면 그게 떠올라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오늘도 웃으시더라고요. 아. 제가 뭘 그렇게 인자했는지는 저는 제 얼굴을 알 수 없어서 예. 모르지만 지금도 막 인자 표정이 아니야 인자한 표정이 살짝 스쳤어. 아 진짜 방금 이상하다. 보람 씨는 눈물이 너무 많잖아. 아 예. 그쵸. 저 눈물이 원래는 진짜 없는데 예. 이 놀면만이 하면서 눈물이 너무 이제 많이 울어가지고 예. 어디만 가도 아 울보람보다 울보람보다 막 이래요. 아, 울지 마세요. 맨날 그래요. 나도 아까 그랬잖아. 누가 울었는데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래서 뭐만 하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러셔가지고 그렇군요. 에이. 그러면 우리 혜원이는 뭐가 많아요? 뭐 웃음이 많아 눈물이 많아 아니면 뭐 저는 웃음도 눈물도 많아요. 되게 플러스로 이제 되게 통합된 버전이랄까 되게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엄청 워낙 또 감성이 맞아 맞아 감성에서 발라드를 할 수 있죠. 지소는 뭐가 많아요? 저는 반대로 눈물도 웃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언니들이랑 있을 때 잘 웃고 나 이제 뭐 언니들이랑 있을 때 잘 울고 네. 혼자 있을 땐 그렇진 않는데 우리 지소가 그 극극으로 활동할 때 음방에 엔딩 요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힝 하는 그 지소가 눈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고여 있는데 그 방울방울 고여 있는데 되게 근데 마지막 표정이 뭔가 이렇게
이게 산뜻 이게 아니라 되게 막내 귀여웠어. 그 애기처럼 어. 이런 표정이어서 그것도 한창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맞아. 아. 지소는 얼굴에 살짝 애기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애기 애기. 어, 애기가 있어요. 네. 어. 그렇죠. 네, 저 되게 아니 나이가 막 많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올해 25인데 반오십 에이 반오십 아니고 반오십이야 에이 25이라고 불렀네요 예쁜 나이 그건 또 싫어한다 또 아니 너무 웃겨 예쁜 나이 25살 에이 25 불러주세요 예쁜 나이 에이 예쁜 나이 알고 보면 부수한 친구예요 예쁜 나이 아이 예쁜 나이 네 이제 아니 무슨 얘기 하고 있는데 애기가 있다고 네. 어, 애기가 네. 어, 얼굴에 근데 애기가 근데 있어 사람들이 이제 동안이라고 아니 이게 미팅하러 가면 감독님 미팅을 하러 가면 어, 중학생 역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성인을 못 할 것 같지도 않고 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 진짜 네. 천천이야 천천 네. 감사하게 그래 천천. 얼굴에 애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아역은 아니야 오,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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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그런 아역들이 또 성인 역할 때는 어색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또 성인 역도 잘하고 맞아요 어. 근데 또 아역이 있고 그 애기가 있고 천의 얼굴 네. 아, 25 아름다운 나이 감사합니다 무슨 반오십이야 무슨 반오십 에이 팀키를 하네 연이가 자 3867님이 자 우리 혜원이 네. 네 가야지 멤버 중에 단 한 명하고만 듀엣을 할 수 있다면 어.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래 이런 건 많잖아요. 왜 이제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한 명 뭐 좋아서도 듀엣하지만 떨어뜨리려고도 듀엣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아 데스매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뭘까? 완전 자, 서바이벌. 어, 한 명하고 듀엣할 수 있다면 다들 너무 곤란해서. 정적이. 아니 근데 어떤 조합하고도 다 어울릴 것 같은데 서로서 오, 맞아요 그건 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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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소? 왜냐면 이유는? 저에게 없는 그 중점의 어, 보이스 맞아요 첫 소절부터 싹 사로잡는 맞아. 그 목소리랑 그그그랑 결국 너다시 다 지소에서 시작해서 어, 지소로 예. 끝나요 예. 근데 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어서 그거를 배운데도 불구하고 본업이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조금 지소한테 빌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네. 아니 그럼 지소는 애초에 연기자로 출발했잖아요 네. 가수로 할 생각은 왜 안 했어요? 그러게 아 이게 제가 이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는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가수처럼 막 잘하지는 아니야 그런 실력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 저분은 어 아니 뭐 너무나 얼굴에 뭐 애기도 있고 뭐 이게 저기 뭐 어른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지 뭐 노래도 있고 뭐 연기도 있고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재능이 많아 예. 맞아요. 언니들이랑 이 활동하면서 노래가 많이 늘었어요. 저도. 그때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도 잘하더만. 잘하더만. 잘만하더만. 잘하더만. 아유 아닙니다. 자 우리 소연이 장모혜님이 아니 가수인가요? 모델들인가요? 혹시 CF는 안 들어오나요? CF 광고 없어요? 광고? 어, 저희 찍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어, 그래서 보람이 언니가 그걸 생각하셨어요. 어. 결국 너닥 해가지고 어, 치킨 광고 찍고 싶다고. 아, 와 여기서 카피까지 나오는 거야? 네. 결국 너닥!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자 4569님이 네 보람이? 예. 네, 다들 서로를 너무 배려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다 같이 밥 먹을 때 메뉴 선정은 누가 하나요? 서로 양보할 것 같은데. 그래, 이 팀은 뭐 이렇게 싸우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없어. 거 없어요. 근데 너무 배려해서 오히려 좀 피곤하지 않을까? 서로 막 얘 너 앉아, 너 뭐 아니야 아니야 너 니 아니야 너 너 됐다 각자 먹자고 아니야 너 먹어 너 먹어 말. 어, 좀 약간 비슷한 예. 약간 그런 어, 느낌이에요. 예. 저희가 메뉴 선정은 누가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갈 때는 그냥 식당을 정해서 매니저가 네. 그죠 그죠 아니요 저희가 그냥 저희가 먹고 싶은 거라든지 뭐 그냥 한식 아니면 그냥 회 뭐 고기 이렇게 그냥 딱 정해서 아 그러면 그냥 뭐 의견 없이 예, 다들 의견 없이. 그냥 어 다 좋아 다 아, 괜찮아 이런 스타일이어서 다들 다 잘 먹어요? 네, 네. 음식 가리는 게 없어요 까다롭지 않아서 통일하고 맞아 맞아 군것질 좋아하는 친구는? 군것질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뭐가 요즘 뭐가 뭐 좋아요? 좀 알려줘야 하나. 저는 지금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군것질을 자제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그나마 군것질이라고 하는 게 쫀디기? 아~ 왜냐면 그게 좀 칼로리가 제일 낮은 걸로 하루 중에 1탈이에요. 예. 아이 귀엽다. 35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1탈을 하고 싶을 때 그거 이렇게 아껴서 찢으면서 매 아프다.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소연이? 요새 표고버섯을 말린 과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즈닝이 착 묻어 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흰자 보였어. 너무 길어. 언니 흰자 보였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좀 나갈 것 가격이 같은데. 가격이 좀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WSG 워너비인데. 크기가 용량이 커요. 그래서 혼자만 먹었구나. 집에 있는데. 네. 짓궈야 되거든. 그래서 아니 새 거 갖다 주려고 그랬지. 가야겠네. 새 거 갖다 주려고. 박서연 씨가 지선님. 네. 토요일에 흐인 회원님 보라님 보러 페스티벌 가요. 결국 너다 불러주시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예 부르겠죠? 아니에요? 못 불러요? 불러야죠. 불러야죠. 부를까요? 가야지 가야지 불러야지. 근데 혜원 씨가 토요일이고 제가 토요일이고 혜원 씨가 일요일일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 이제 솔로 버전으로. 아 솔로 그쵸? 버전으로? 예. 아 솔로 버전도 되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아 솔로 버전 한 소절씩 한번 들어봅시다. 예 계속 지금 네 번 같이 하는 버전이었잖아요. 자 보라이부터 이 사랑 시작해볼까요 서로를 몰랐던 순간들 시간을 되돌려서 먼저 찾아낼까요 와 이렇게 마주본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우리가 늦게 찾은 만큼 많이 사랑할게요. 아이고 솔로도 뭐 충분하게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노래 연습은 평소에 좀 많이 하시겠죠? 그 스케줄이 없을 때는 네. 이제 뭐 커버 영상 같은 거 준비하면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올해 초에는 보컬 레슨도 따로 받으러 가고 그랬었어요. 야, 이게 앉아서 저런 고음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뭐 많이 드셔야겠다. 예. 고기를 좀 제가 엄청 일단 엄청 먹어요. 코힘이 폭식해서 나와야 되잖아.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점점 제가 최근에도 다이어트를 하려다가 포기를 한 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포진이 오더라고요. 입술에. 아 그게 네. 그래서 난 거야.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고기를 엄청 먹었어요. 그치, 안 되더라고요. 체력이. 아니 제석 선배님께서 회식을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보람 언니가 고기를 저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많이 먹어 하시더니 나중에는 보람이 너 고기를 진짜 잘 먹는구나. 그래. 작작 먹었어. 작작. 진짜. 정수현 씨가 네. 지소가? 예. 지소님 수상한 그녀 드라마 주인공 되셨는데 드라마에서도 노래 부르시는 건가요? 오드리 역할하는 지소님 너무 기대됩니다. 와~ 아 예~ 영화 수상한 그녀. 네. 예, 예, 예. 그게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되는 거고요. 예. 드라마로 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할머니 말투로 이제 연기해야죠? 그게 약간 할머니 말투로 갈지 아니면은 그 중간을 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갈지 덜 갈지를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근데 단언컨대 할머니 그 역할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 톤이 아까도 아예 반호 12호 아름다운 본캐가 아름다운 본캐가 구수해서 그러니까 본캐가 구수하죠. 맞아요. 저하고 있다가 이제 시침 딱 대고 또 막 너무 발랄하고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이 너무 재밌겠는데 수상한군요. 제가 또 예. 언니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만큼은 또 능글맞고 또 예. 구수한 면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구수의 캐릭터가 맞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관부 만관부 기대가 되네.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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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그녀 만관부 광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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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듯이 뭐예요? 광고 듣고 광고 듣고 광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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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듯
와, 1분 정도뿐이 시간이 안 되네요. 자, 오늘 WSG 워너비 가야지 함께했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얘기 많이 해서 라이브 한 곡뿐이 못 들었네. 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꿈의 노래 결국 너다슨 이렇게 좀 이렇게 흘리면서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네. 예. 자, 우리 대표로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동생들이랑 다 같이 라디오 하는 거 처음인데 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또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약속. 자, 그러면 앞으로 자주 만나고요. 저는 가야지 네 분하고 인사하고 잠시 후 3부 피식타임. 예. 와. 아까 이용주 씨 흉내 잘 냈잖아요. 아가마 피치 사인 조지야. 아까 캘리포니아. 아까 또 민수 씨 흉내 누가 했어? 유일장. 유일장인 거야. 완전 유일장이야. 자, 피식타임 함께 할게요. 안녕. 에러.